아니 인터뷰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이광민이랑입니다. 예. 네. 모든 것을 쓰다. 이번에 어떻게 동의하시나요?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동의 못할 것 같은데. 네. 아니 어떻게 모든 게 스위치가 있겠습니까? 근데 하여튼 슬로건으로서 오리지널 넘버 그래서 이제 과학 기술 이 수학하는 분들의 어떤 관심 갖게 하고 그런 거 어떤 슬로건으로서는 괜찮죠. 유행하고 있는 코딩 교육 이런 거는 제 생각에 코딩 교육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과학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물리학자 빨리 화학자 빨리 만들어가지고 우리 빨리 노벨상 받자 그건 아니잖아요. 컴퓨터 기술 디지털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. 점점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는데 코딩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. 튜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. 그래서 튜링 그러면 사실 뉴턴 같은 천재 컴퓨터를 디자인한 천수학자 천재 수학자 튜링 정말 그런가라는 걸 한번 따져보고 싶었어요. 이분이 23살에 쓴 거거든요. 컴퓨터에 청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추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. 근데 재밌게도 반드시 천재인 경우에만 하늘이 준 재능을 가진 사람만 해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. 제가 뭘 걱정하냐면 원천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사람은 튜링. 튜링은 천재. 천재만 무슨 천재. 원천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나 보다.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높아지네. 근데 봤더니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야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낸 과정이 이런데 이런 과정인 것 같더라.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천재성에서 나온 건 아니고 다른 게 있다. 네. 구체적인 어떤 게 있으니까 이거 내 생각이 이렇게 되는 게 무슨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좀 그분은 차례 전에 천재 아닌가? 그분은?